닭가슴살 스파게티 하고 있어요. 닭가슴살 토마토 스파게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닭가슴살을 잘게 썰어서 스파게티에 토마토하고 양파 넣어서 끓인 스파게티에다가 닭가슴살을 넣어서 지금 익히는 중이에요. 여기다 이제 스파게티 이제 닭가슴살이 넉넉하게 들어갔죠. 아주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양파가 지금 많아가지고 토마토하고 양파를 소비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스파게티 면을, 아유 넘치네요.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넣고, 아이고 닭가슴살 스파게티면 아주 양파도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는요 그 스파게티 면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용물을 많이 고여요. 저번에는 이제 해물 스파게티 해가지고 전복하고 새우를 넣는데, 오늘은 이제 닭가슴살 스파게티를 하는데, 이 닭가슴살이 많이 들어갔죠, 이게. 닭가슴살 스파게티 먹으니까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네요. 해물 스파게티하고 똑같이 다른 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파를 한 6, 7개 정도, 양파가 지금 장마철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되고, 걸어놓은 거 말고 쌓여있는 것들을 먹어 치워야 되니까, 집에가 이제 양파 비상이 걸렸어요. 양파를. 그래서 스파게티를 자주 해 먹어요. 양파를 많이 소비하는 데는 이제 스파게티가 최고잖아요. 토마토도 그래요, 토마토도. 토마토도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제, 또 이렇게 따온 것은 이제 숙성시킨 대로 바로 요 토마토와 알갱이가 그대로 들어있죠. 토마토 퓨레를 넣거나 이렇게, 저기 마트에서 그 병에 든 소스를 사다가 그것하고는 깨면 돼요. 이건 집에서 직접 신선한 과일 따다가 이렇게 양파하고 토마토 이렇게 같이 해서 이게 만든 닭가슴살 이 스파게티 맛이 기가 막혀요. 아 맛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너무 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면을 한 박스를 사다가 인터넷으로 한 박스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양파 나오고 이게 토마토가 많이 열릴 때는 이제 냉동실에 저장하기도 하고 퓨레를 만들어서 저장했는데 퓨레 만들지 말고 그냥 냉동시킨 게 더 편해요. 그리고 양파 이제 창고에다 저장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떨어져 굴러다닌 것들 빨리 이제 먹어 치워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소비하고 그러려면 감자 부침개 전 양파하고 감자 부침개 전하고 이렇게 토마토 하고 이렇게 양파 넣고 토마토 양파 넣고 이렇게 오늘 닭가슴살 스파게티가 너무 맛이 좋네. 맛있어요.